자, 여기도 보면 저쪽으로 가면 공현진 쪽이고, 그리로 가지 마시고 일로 쭉 오다 보면, 그러니까는 공현진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. 공현진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숲길로 쭉 오다 보면 이게 구멍이 하나 보여. 요 구멍, 어? 요 구멍으로 와야 돼. 여기는 이제 쭉 저쪽까지 길이 있는데, 여기서 보면 좋아요. 여기서 딱 또 스노클링 하면 좋아. 여기서. 아, 진짜 날씨가 아주 그냥 정말 최고네요, 최고. 여기가 좋아요. 여기 스노클링 하니까 좋아. 여기가 또. 근데 스노클링은 어제 영상 올린 거, 거기가 또 최고죠. 그죠? 어, 여기도 좋아. 여기도 좋고. 여기도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, 이쪽에는. 물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. 근데 여기는 요 방파제 같은 유리 있어갖고 좀 놀기가 좀 그래요. 아이들 놀기에는 위험하니까.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저쪽에 이제 해변 쭉 이제 끝으로 와야 돼. 끝으로 오면 이렇게 또 좋은 데가 있는데, 여기는 내가 어제 다 돌아본 결과 여기는 사실 놀 데가 안 돼. 어제 거기가 정말 최고였어요. 어제 거기가. 여기 오면 이 뒤쪽으로도 길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, 사실 물이 여기는 고여 있는 물이, 물 같아. 바닷물이 고여 있어. 그래서 그닥 좋지가 않아요. 근데 여기 뭐 유명 그 스노클링 하는 유튜버들이 이 알려준 공간인데, 아, 내가 와보니까 사실 여기는 그닥 좋지는 않아. 그래서 여기는 추천하지 않아요. 난 처음에 여기가 좋다고 그래갖고 와봤는데, 뭐 자작도 삼포 뭐 요쪽에도 좋다고 그래갖고 다 돌아봤는데, 내가 어제 가서 놀았던 거기에 비하면 다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진짜 강원도 바다를 생각하는 분들은 뭐다? 제가 알려주는 대로 거길 와야 돼요.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나만의 놀 수 있는 데가 있는데, 여기는 좀 깊어. 그리고 돌이 있어서 여기는 좀 조심해. 애기들이 오면 안 돼. 여기가 깊어요.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놀거든. 근데 여기는 깊어요, 이런 데는. 그래서 이런 데서 노는 거는 비추천. 만약에 수영 잘하는 사람들 막 해파리 막 떠다니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. 근데 여기 되게 깊은 데거든요. 여기가 한 3m가 넘더라고. 3m 막 4m 막 그렇게 돼버려요. 여기 봐도 딱 봐도 깊어 보이죠. 여기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. 이런 데는 아, 너무 유명한 그 사람들이 알려준 곳이라고 해서 왔더니 우리 같은 초보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. 이게 막 독 해파리 보여요? 이거 빨간 거? 이거 해파리, 독 해파리야. 근데 물이 엄청 깊어요. 여기까지만 하죠. 이게 어서 왔냐면 저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돌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면, 이제 여기서 근데 그 뭐야,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진짜 좋아요. 여기도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, 요거 산호초 있죠. 요 뒤로만 가도 저기 돌이 있거든. 여기 돌 요 주위에. 아, 근데 나 이거 들어가려고 하다가, 아, 나 죽을까봐, 어? 죽을까봐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, 하여튼간, 여기 선수들은 오면 좋아요. 여기가 오리발 착용하기도 쉽고, 여기 돌 같은데, 앉아서 오리발 착용하기도 쉽고, 한적해요, 여기도. 그래서 여기는 선수들만 와야 돼요. 아니, 어제는 없었는데, 저 해파리가 있으면 안 돼. 해파리, 알죠? 해파리 쏘여요. 해파리 저거 큰일 나. 저거 해파리
죽어요. 그냥 죽어. 저런 거 만지면 안 돼요. 근데 여기 하여튼간 여기도 좋아요. 내가 저쪽 길로에서 저쪽에서 넘어갔었는데 보여줘야 되나? 아, 나 가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. 근데 조심해야 돼. 조심. 그래서 여기는 막 오면 안 돼요. 그냥 선수들만 와야 돼. 이거 진짜. 응? 초보자들 막 오면 안 돼요. 근데 가기도 힘들더라고, 내가. 어제 막 갔었는데, 아이고. 근데 워낙에 우리는 운동신경이 투철한 사람들이라. 운동신경이 뭐라 그러지? 아이, 모르겠다. 아무튼. 조심조심 해야 돼. 조심조심. 여기 있죠?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도 돼. 여기서. 근데, 아유, 너무 위험하니까, 이런 데는. 내 생각에는 굳이 위험한 데 다닐 필요가 있나요? 그죠? 뭐, 오지라고 해서, 뭐, 그렇다고 물이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, 뭐, 그닥 좋지만은 않아요. 그러니까, 나 어떻게 가자? 아, 올라올 땐 올라왔는데, 내려가려니까 또, 아, 무셔. 아무튼, 오늘, 주식은, 마지막 금요일, 대박 나시고요. 월요일부터 또, 한번, 힘차게. 주말에, 네? 주식을 다 잊고, 한 번쯤은, 오세요. 놀러 오세요. 주말에 1박 2일로, 딱 놀다 가도 되니까 상관없어. 아무튼, 월요일 날 또 보자고요.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 꿀벌입니다.